오케이. 셔플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그것을 한국의 북쪽에서 찾을 수 있다. You can find it. 뭐라고? It's in the north of Korea. 오케이. 그래서 in the north of Korea 뜻이 뭐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It은 뭐 대신 왔더라? 그래서 독도가 한국의 북쪽에 있진 않고요. 그래서 더 마운튼 그 산, 뭐, 그 백두산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서 너는 제가 그 선을 그 산을 찾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은 뭐였다? Where can I find 그렇죠. Where can I find the mountain? You can find it in the north of Korea. 오케이, 그래서 뭐, the mountain 백두인 것 같아요. 오케이, 그 산, 백두산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백두산 한국의 북쪽에 있지? Where can I find the mountain 백두? You can find it in the north of Korea. 오케이. You can find it in the north of Korea. 오케이, 계속해서 나는 비행기 조종사 될 거야. I'll be a pilot.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냐면은 너는 미래에 무엇이 될 것이니? 그렇죠. 이런 질문. 그래서 너는 미래에 무엇이 될 것이니? 라는 질문은 So,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오케이, 그래서 뭐될 거니? What will you be? 나는 비행기 조종사 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a pilot 뜻이 뭐고 비행기 조종사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무엇 비행기 조종사? 그래서 이게 묻는 말이 되는 과정을 보면 이게 궁금하니까 what이 됩니다. 그렇죠. 다시 되면서 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네. 그 다음에 will은 이거고, 그 다음에 너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what will I be가 아니고 what will you be. 여기다가 in the future라는 말을 붙여주고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오케이, 장래 희망 묻기 살펴봤어. I will be a pilot. 오케이, 계속해서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바로 갑니까? What? 그렇죠. 드디어 fire fighter. 그렇죠. What should I do? 뭐 해야만 하나요? 자, 상대방에게 충고를 해달라고 할때 이거 많이 쓰여요. What should I do?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응용할 수 있어.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거는 소방관 되기 위해서. To be a firefighter. 소방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지, 건강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고 싶으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똑같죠? 조금 나뭐 해야 돼요? 그렇죠. What should I do?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러면 건강한, healthy, 건강하다. Be healthy. 이거 하다시네요. 그렇죠. 소방관이 되다. Firefighter. 건강해지다.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뭘까요? 그렇죠. To be healthy. 그렇습니까? 여기는 어가 안 들어가요. healthy는 어떤 시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건강해지려면 뭐 해야 될까요?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to be healthy? 그 다음에 또, 뭐 해지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뭐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라고 물어볼까, 이번에. 뭐 하기 위해서. 오케이, 스마트해지려면 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럼 난뭐 해야 돼요? What should I do? 뭐 해야 됩니까? 똑같아요. What should I do?
다음에 똑똑한 smart, 똑똑하다. be smart, 똑똑해지기 위하여. to be smart, 똑똑해지려면 뭐 해야 돼요? 똑똑해지려면 뭐 해야 될까? hey. What should I do to be a firefighter? 여기에 대한 대답이 너는 공부하고 운동해야 된다, 열심히. 넌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해야만 한다, 그죠? 그래서 그렇죠. exercise hard. 그래서 study 뜻은 뭐고? 공부하다, exercise. 공통점은 둘 다. 그렇죠. should 뒤에 하다시. 뭐 하고 뭐 쉬고. study 하고 exercise 해야 된다. hard의 뜻은? hard. 이게 무슨 뜻이야? you should study and exercise hard가 뭔 뜻이야?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해야 된다. 뭐 대충대충 공부하고 대충대충 운동하면 소방관 되기 힘들단 말이죠.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럼 하루의 뜻은 뭐예요? 열심히 부지런하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그 의사는 누구를 도와야만 합니까? Who should the doctor help? 그렇죠. Who should the doctor help?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의사가 여자다 치고 그녀는 그 불쌍한 남자아이를 도와줘야만 합니다. We should help. 그렇죠. Or she should help the poor boy. 그렇습니까? 오케이. Who should the doctor help? Who should the doctor help? She should help the poor boy. 오케이. 뭐가 자꾸 문자가 오나? 문자 올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계속해서. 나 학교 엄청 멀어. 3시간 걸어가야 돼. school for 3 hours. 그쵸? 그러면, for 3 hours의 뜻이 뭐예요? 3시간 동안.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어요. 이거는 3번이라 했어, 3번. 3시간은 뭐다? 3시간 동안은 뭐다? for 3 hours. 그러면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for 3 hour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던 거죠? 학교까지 얼마나 오래 걸어가야 되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죠? 그래, 질문이 뭐였더라? How long do you I will walk to school. 너 학교까지 얼마나 오래 걸어가야 돼?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I should walk to school for 3 hours. 자, 여기에 이것도 사실은 거기에 라는 말로 바꿔서도 되는데. 그렇죠. I should walk there for 3 hours. 거기까지 3시간 걸어가야 돼. 그렇습니까? 오케이. I should walk to school for 3 hours. 계속해서 그것은 어떻니? How is the forest? Forest 안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그것은 좋고 서늘하다. 숲은 아주 좋고 서늘하죠. 그래서 It's very nice and cool. It's very nice and cool. How is the forest? It is very nice and cool. How is the forest? 오케이. 계속해서 그 가수는 언제 여기 도착해야만 합니까? 바로 갑니까? When should the singer arrive here? So, when should the singer arrive here? When should the singer arrive here? 그 가수 남자라 치고 9시에 도착해야만 돼. We should arrive here at 9. 그렇죠. He should arrive here at 9. When should he arrive here? He should arrive here at 9. When should the singer arrive here? 오케이. 그 다음. 벌써 나오네요. 뭐였더라? He should arrive He should arrive here at 9.
He should arrive here at 9. 오케이, 그다음 그 섬 독도는 어디 있나요? 그렇죠. Where is the island 독도? 저 독도 어디 있어요? 어? It is in the east of Korea. It is in the east of Korea. Where is it? It is in the east of Korea. Where is the island, Dokdo? Okay, 그 다음에 그녀는 간호사예요. She's a nurse. 그러면 너희 어머니 뭐 하시니? So what does your mom do? What does your mom do? What does she do? She's a nurse. 지금 묻고 답하기. She is a nurse.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아까 했었다, 그쵸? 뭐였더라? So where can I find the mountain? Where can I find the mountain? 대답이 뭐였더라? 한국의 동쪽에서 찾을 수 있어. Can find it in the north of Korea. You can find it in the north of Korea. Where can I find the mountain? You can find it in the north of Korea. Okay. 다음에 너는 그 녀석한테 하루에 세 번씩은 먹이를 줘야 돼. You should feed it. 그 다음에 뭐라고? Three times a day. You should feed it three times a day.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나 하면은 강아지였나 개였나? 그렇죠. 그래서 몇 번? How many times? 기억하고 있네요. How many times? Should I feed my puppy? How many times should I feed my puppy? You should feed it three times a day. Okay, 그래서 how many times가 뭐다? 몇 번? 얼마나 많은 횟수? How many times? 얼마나 많은 횟수? How many times? 쉽게 얘기하면 몇 번? 오케이, 그러면 하루에 세 번? Three times. 오케이, 양치질 하다. 양치질 하다. Teeth. 그러면 저는 얼마나 자주 양치질 해야 돼요? How many times should I brush my teeth? 오케이. 하루에 양치질 몇 번 해야 되는지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몇 번 양치질 해야 돼요? How many times should I brush my teeth? How many times should I brush my teeth? 너는 그것을 해야만 한다. You should do it. You should do it. Do it은 brush your teeth 대신 왔어요. 그것을 하다. Do it. 그 다음에 하루에 몇 번 해야 돼요? Three times a day. You should do it. How many times should I brush my teeth? You should do it three times a day. 하루에 세 번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죠. 양치질하는 횟수는 뭐 하는 횟수하고 같지? 양치질하는 횟수는 밥 먹고. 그렇죠. 눈치챘네. 아, 이것은 뭐였더라? 그것은 한국의 동쪽. It is in the east of Korea. 아, 오케이. 그래서 in the east of Korea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본 거예요? Where is the island? Where is it? 이슨 뭐다 해봤어요? The island. The island. 그리고 독도. Where is the island? 독도. It is in the east of Korea. It is in the east of Korea. 오케이. 그래서 너는 내일 아침에 치과에서 만나봐야만 돼. Mark him in there. You should see the dentist tomorrow morning. 그러면, tomorrow morning은 무슨 뜻이니까? 네. 그렇죠. Tomorrow morning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When should I see? 그렇죠. When should I see? 그리고 the dentist.
오후 내일 아침에 치과 가야 되는데. When should I see the dentist? See the dentist? 오케이. 만약에 치과 의사가 남자라면 he가 아니에요. 그 를이 와야죠. You should see him. 만약에 여자라면 she가 오 you should see her. 제가 hey, he하고 she 말고 이제 him하고 her에 대해서도 곧 배워볼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 아까 했던 거다. 아, many times should I feed my puppy? 오, 유창성이 아주 좋습니다. 이해력하고 유창성이 같이 높은 편이에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예. 한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조금 놀아도 되겠다.